이제 너무 축하해요. 예. 신상. 너무 축하해요. 김희선 씨하고 개근 상관으로 왜 친한 것 같아요? 김희선 씨. 아 경호분들 계속 잡아당기시니까 아 인터뷰를 희선 씨 들어가지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인터뷰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아 씨 역시 계속 달리면서 만났는데요. 모르겠어요? 또 2m면 가파른 계단이 나옵니다. 아, 저 계단 때문에 아주 놓쳤습니다. 자, 한류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수상 시간입니다. 난제 혹시 모습 보이고요. 자, 만났습니다. 끈질기게. 네. 안녕하세요. 연예가 중계 여러분. 새해 들어와서 예,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 받아서 기분이 어때요? 좋죠. 또 이렇게 외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라디오로 어떻게 김희선 씨의 특징이죠. 명동, 때리는 거요. 명동 가면은 인터뷰하러 간 사람은 항상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김희선 씨, 장동건 씨를 비롯한 스타들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류하고 왜 교류하며 왜 소통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빛나는 전진을 위하여 한중일 아시아 스타들이 모두 함께해서 더욱 빛나는 자리였죠. 직접 한국에 찾아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도 같이 왔어요. 전에도 보셨답니다. 보았을 팬이었나봐요. 앞으로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제가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많이 노래도 하고 싶고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노래가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무대. 바로 이런 열정적인 무대로 아시아 팬들의 사랑을 받은 거겠죠. 고준엽 씨, 예, 클론 노래를 번안해서 부른 중국 가수 쉰위에와 함께 타운박스를 받았습니다. 예. 너무 열창을 해서 침을 흘렸죠? 너무나 영광이지요. 배우로서의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저것도 그렇잖아. 아시아 문화가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로 2004년에도 한류 열풍은 계속됩니다. 자, 매년 평범한 세배에서 벗어나고 싶다. 세배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요. 저와 함께 재미난 스타들의 세배의 세계로 함께 출발해보시죠. 자, 분홍 꽃을 곱게 차려입은 장나라 씨. 본인은 본인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꾸그랗기 때문에 이 한복이 잘 맞아요. 이렇게 각진 분들이 오히려 좀 한복이 안 맞으시잖아요. 자, 하지만 각진 얼굴 김진수 씨 역시 멋있습니다. 꾸그려가지고 잘 맞는 거. 아, 너무너무 곱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터지셨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배를 할 자세를 취하고요. 자, 저렇게 절을 하는데요. 그만! 아이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런 건가요? 웬일입니까, 이게? 엔지네요. 스태프 모두가 웃었습니다. 두 분이 한복 스타일을 서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노멀한 것 같고요. 이제 받아칠 평가해주세요. 저는 그냥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희 언니들이 되게 거하게 준비했어요. 오늘 받아칠 한복은 럭셔리 버전이네요. 닭볕을. 닭볕을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2004년 원숭이잖아요. 원숭이 참 정말 여러분들. 자, 한복의 흰 운동화가 웬 말입니까? 아. 네.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대가 되는 김기수 씨입니다. 올해는 저와 같은 인사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쭉쭉이 춤을 이용한 쭉쭉절입니다. 이야, 대단한 스트레칭이네요. 자, 여기서 잠깐 한복이 잘 어울리는 연예인은 누구일까요? 본인 각시라고 할 것 같은데 좀 이제 줄였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각시 줄인 것. 유동근 씨. 아. 자, 남희석 씨가 꼽은 한복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 유동근 씨. 정말 잘 어울리죠? 근데 왕의 귀염은 저렇게 어디 간 겁니까? 왕답지 못하죠.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이쁘고.
또 남성인데. 그 강수정 아나운서.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2004년에도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네, 얼짱 아나운서 강수정 아나운서인데요. 저렇게 절을 하다가 주변을 슬쩍 봅니다. 분위기가 이상하죠? 혼자서 저렇게 남자 절을 합니다. 그 노라조 세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명표 씨의 노라조 세례. 노라조. 네. 세뱃돈 많이 줘. 세뱃돈 많이 줘. 아, 같은 한복도 입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글쎄, 나는 좀 멋진 걸 이렇게 입으려고 그랬는데, 경로당 분위기가 나. 정경차? 그분은 저기 한복보다는요,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체육복. 자, 옥동자의 세배는 어떨까요? 일단 시끄럽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메라 잘 따라오세요. 자, 방송을 너무 잘하는 김장우 씨의 세배는요? 어떤 세배일까요? 자, 카리스마 눈빛 세배입니다. 자, 들어도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이소라 씨. 네. 그, 한복 입은 모습은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소라 씨의 한복 입은 모습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소라 씨. 저도 못 봤어요. 아, 네. 입은 적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남자가 한복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전에 태어났으면, 네. 옛날에 태어났으면 집 밖에 못 나갔을 거야. 아무튼 기회가 되면은, 예.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정은영 씨와 또 아주 오늘 바쁜 김생민 씨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먼저 김생민 씨. 김생민 씨. 네. 네. 이번에는 뭐 그렇게 인터뷰하다가 퇴짜를 맞진 않았습니다. 명절에, 네, 명절에 가족 친지분들이 다 모였을 때 분위기 띄우는 거에 최고는 역시 노래겠죠. 그래서요, 스타들의 애창곡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은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설에 이세창 씨, 김지현 씨 부부와 함께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 맞는 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중간에 끼어서 한번 지켜봤는데요. 이세창, 김지현 씨 부부의 설 모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마당쇠와 마님 커플. 네, 이세창, 김지현 부부의 설날이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들어오세요. 네, 마침 김지현 씨가 시어머니와 함께 설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만두 부치고 만두 빚고 하다 보면 원래 남자들의 손길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남자들은 되게 안 보이네요. 이세창 씨 과연 어디에 간 걸까요? 마침 방에서 부스스 나오는데요. 도대체 뭘 하다가 나중에 뭐 설거지하고 이럴 때는 좀 도와주시죠? 아니요. 바로 오늘 실제가 드러납니다. 굳세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혼내는 중이었어요. 모든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남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그렇게. 역시 알고 싶다. 자,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세창이는 전혀 안 해요. 잘할 때서부터 빗자루 한번 안 들어봤네요. 그래요? 예. 예.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요. 다 저기 뭐야, 뭐래야. 편집이요? 아, 편집할게.